본격적으로 여름 더위가 시작된 듯합니다. 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고 또 햇볕까지 강하게 내리쬐면서 오늘도 광주의 낮 기온이 31.7도까지 올라 더웠는데요. 내일도 광주와 담양 31도, 구례는 33도까지 치솟아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당분간 체감온도 또한 31도 이상으로 오르니까요. 더위에 건강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짧아지겠고요. 서해상과 남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끼면서 섬 지역은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더 짧아지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겠고요.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함평 29도, 나주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광양과 곡성의 한낮 기온 32도로 매우 덥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27도, 영암 30도, 장흥 31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는 계속해서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